네, 쇼핑카트 실종 사건입니다. 쇼핑카트가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네,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저에게 쇼핑카트를 마트 밖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한번 뒤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카트기가요, 아파트 단지까지 옵니다. 원래 카트기는 그 마트에서만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거를 이렇게 끌고 유유히 끌고 횡단보도까지 건너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럼 이거를 반납을 할까요? 또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아파트 단지에 두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마트에서는요, 쇼핑카트 수거 전담 팀까지 꾸려졌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돌면서 네. 저렇게 잃어버린 카트기를 수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왜 카트를 저렇게 들고 가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거 마트 거 아닌가요? 팀이 가지고 오는 마트 개수를 보니까 이게 다 뭐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네. 그 살아가는 와이프가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 사러 가고. 그러면 사랑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트에 싣거든요. 그리고 네. 주차장까지 밀고 갑니다. 그 네. 주차장이 옮긴 다음에 카트를 반납을 하는데 100원짜리 넣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빼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아다시피 저 그 마트 주변에 사시는 인근 주민들은 차를 안 가지고 오니까 마트 카트를 가지고 자기 집까지 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반납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카트가 보니까는 그 도로 가다 보면 울퉁불퉁하니까 바퀴가 아마 고장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에 15만 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 15만 원씩이나 해요. 예, 카트가. 그런데 이제 파손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갔다가 반납 안 하고 아파트 이런 데 놔버리면 분실할 수도 있고 또 네. 다른 사람이 사용하니까 이런 거는 좀 자제해서 앞으로는 이제 가까운 거리를 하더라도 다른 물건 이동수단 가까워서 카트는 아파트라든지 주변에 가져가지 않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트에서도 지금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수리비용만 해도 또 하 5만 원 선 들어가고 마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다 카트를 쓸 수가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사실 마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게 너무 단속을 했다가는 그럼 나 이 마트 안 올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좀 그 매출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엄연히 마트 소유권인데 이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도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남의 물건, 네. 타인 소유라고 그러죠. 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또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자기가 허락받지 않고 가져오면 네. 절도죄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잠시 쓰고 집에서 뭐 며칠 쓰고 갖다 주려고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원래 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잠시 사용할 목적으로 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수중으로 점유시키는 거, 이거를 사용절도라고 그래요. 아. 사용절도. 네. 그것도 역시 절도죄에 준해서 처벌받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돌려놔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틀만 쓰고 갖다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네.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락받지 않았으면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하여튼 남의 거는 허락받지 않으면 손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처벌을 떠나서 이건 최소한의 예의인 예. 것 같아요.